하나의 아이템으로 성공했어. 돈이 벌려. 그럼 그것만 계속 고집하는 거지. 새로운 걸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오너가 받아들이면서 계속 본인도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맞다라고 학습된 것들이 또 굉장히 강해서, 새로운 변화는 일단 이전 거랑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전 게더 좋아라는 어떤 미래. 지금 네가 다니는 회사는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이런 데는 있단 말이야.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하는 거야. 네가 시스템만 잘 만나면 정말 재밌게 직장생활 할수 있어. 그 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난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기계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네가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보고 누려보고, 그러고 나서 딴걸 넘어가도 넘어가야지. 그두 가지가 합쳐져서 뭔가 또 이전에 네가 했던 경험치 안에서 그럼 여기도 좀한 1년 버텨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1년 버티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또 만들어 버릴 거라는 얘기지. 목적이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게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이게 참 획일화 시켜갖고 이럴 땐 이래야지라고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사람 간의 문제고. 또 똑같은 조직 안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너가 취하는 행동 양식이 달라지잖아.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뭐 답을 정해놓고 이건 이럴 땐 이거야라고 답을 얘기해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너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라도 수단 방법 이걸 고려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첫 스타트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 그치? 너는 다행이었던 건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 학교를 다녀서 정보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거지만, 가족부터 시작해.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주변 환경이. 그 환경에 또 얼마나 본인이 적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물은 달라질 거고. 그걸 내가 좀 많이 느끼지.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기업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의 범위도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렇게 해. 근데 다만 요건 좀 한번 생각 좀 해보고 하는 게 좋겠어. 이 정도밖에 얘기 못 해. 근데 이제 애정도가 좀 높다 그러면, 야, 그건 아니야 하고 확실히 내가 얘기를 해버리지. 그리고 가끔 좀 나무라기도 하고 강압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갈수 있는 거거든. 그 정도 차이가 분명해. 그건 나는 그래서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더 진행이 됐을 때는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이직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 세상에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굳이 거기서 더 있는 게 너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걸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너의 성향, 네가 뭐 학습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네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나는 할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너와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판단이 가능한 거야, 그게. 근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래저래다가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도 판단이 안 되고. 그게 어찌 보면 너한테도 득인 거야. 계속 나하고 대화를 해봤던 과정에서 나도 니네 회사를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판단이 확실히 쓸수 있는 거고. 내가 니 회사 혹은 너에 대해서 모르면 답변 못 해주지. 그게 그거야. 그래서 충분히 서로 대화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 나도 객관적인 혹은 좀더 냉정한 판단을 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좀 이거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듯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 거고, 저널이나 크랭크핀 같은 경우에는 정밀 부품이야. 굉장히 정밀 부품이고 모터의 샤프트 같은 거라고 보면 되지.
그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진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지. 그래서 섣불리 그거 세척할 때뭐 샌드페이퍼라도 긁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고운 천을 이용하되 이제 이물질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휘발성 액체를 이용해서 닦아서 청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베어링이면 베어링 서피스의 제 역할을 뜻하는 거야. 서로 맞닿아서 회전하는 면이 윤활을 작용을 하면서 무리 없이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베어링 역할을 못하면 마모가 일어나겠지. 그럼 베어링이 안 돼서 웨어링이 되겠지. 그게 이제 베어링 페일리어가 되는 거지.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나중엔 진동까지 만들어서 제2, 제3의 결함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규성이도 좀 물어봐야 되겠지만, 중고차를 살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오일 슬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오일을 제때 교환 안 해줬으면 오일 슬러지가 생기고 그 슬러지가 이런 문제를 만들거든. 그래서 엔진은 딱 뜯어보면 그 오일 캡만 딱 열어보면 거기 보이거든. 바로 묻어있던 오일이 싹다 제거가 되는 거거든. 그 완전 스틸, 그게 완전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거야. 그대로 두면 이게 부식해. 그래서 오일을 다시 발라주는 거지. 마치 요리에서 기름으로 코팅해 두듯이. 뭐, 떡 같은 것도 마르지 말라고 기름 발라주잖아. 그런 것처럼. 뭐, 보쉬나 뭐, 독일 회사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외국 장비, 뭐, 볼보, 이런 거, 또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경우가 많았거든. 그 작업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어. 근데 카츠어 같은 회사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걸 번역을 돈 들여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건 이제 오너가 어떤 마인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안 했을 확률. 근데 안 해서 이거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힘들 것 같고, 했어도 어설프게 번역이 돼 있을 거야. 난 이건 100% 장담하는 게, 볼보, 보쉬 얘네들이 번역해 놓은 걸 내가 본 정말 개판이었거든. 이제 어떡하죠, 그래서 원어로 돼 있는 매뉴얼을 볼줄 들어가면. 알아야 돼. 볼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걸 보려면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 계속 공부해야 돼. 그래서 생활용어하고 또 다르잖아.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는 장비를 스코프라고 해. 보이지 않는 거.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여. 그래서 그걸 보게 해주니까 텔레, 멀다란 뜻. 텔레라는 말이 되는 거야. 텔레스코프는 멀리 있는 걸 보게 해주는 거. 그럼 마이크로스코프,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볼스코프, 구멍 안쪽이야. 스트로브스코프라는 것도 있어. 스트로브 스코프, 스트로브 섬광이라는 뜻이야. 섬광, 스트로브는 뭘까?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 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 눈에 안 보여. 그걸 보게 해주는 장비야. 스트로브 스코프. 섬광을 이용해서 보게 해줘. 딱 지나갈 때 너무 빠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그때 빛을 팍 비춰주면 우리 눈에는 딱 정지된 화면으로 보이거든.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물체를 회전 RPM 측정할 때 스트로브 스코프를 써. 뭐 프로펠러 회전하는 거몇 RPM으로 돌고 있나 이런 거 측정해야 되잖아. 그럴 때 그다음에 뭐 헬기의 메인 로터 회전하는 거, 뭐 이런 그 이제 내연기관이다 그러면 바퀴 내지는 뭐 플라이휠 이런 거 돌아갈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대단하지 않냐? 우리가 표면에 나타나는 결함, 우리말로 생각할 때, 뭐, 균열, 흠집, 뭐, 찍힘, 부식, 뭐, 이 정도? 근데, 몇 개야 도대체 이게 지금? 응? 어마어마하지? 참, 분류 잘 해놨어, 그래도. 다 일일이 설명을 해놨잖아. 똑같은 마모라도, 버거인지, 취핑인지, 채핑인지, 구분을 다 해놓은 거야. 크랙, 컷, 댄트. 종류별로 다 나눠놓고 참 섬세해. 이 중에 이제 흔히 많이
흔히 많이 다루어지는 결함만 뭐몇 가지 예를 들면 ablation, 마모, 마찰에 의한 마모. 근데 ablation과 이제 혼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chafing이야, chafing. 저 밑에 보면 C의 첫 번째 chafing 나오잖아. Wear caused by a rubbing action between two parts under light pressure 이렇게 돼 있지. 이거나 abrasion as an area of roughened scratch or marked usually caused for foreign matter between moving part. 이걸 구분할 수 있겠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관여하면 안 되는 상황이나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취하는 상태를 간섭이라고 하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했을 때 간섭인 거야. 그래서 간섭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지. 당연히 나한테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이 했을 땐 간섭이 아니야, 그건. 그치? 즉, 물리적으로 닿으면 안 되는 게 닿는 거. 그게 간섭이야. 비껴 나가야 되는데 살짝이라도 닿는다든지. 아니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 거야. 매 움직이다가 얘가 유격이 생겼고 여기서 닿는다든지. 진동 같은 거. 진동으로 인해서 뭐가 막 떨리다가 진동이 심해져갖고 여기서 자꾸 닿아서 얘를 친다든지. 이거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이 닿는 상황. 그 간섭. 그게 최피. 이미 안 닿는 걸 전자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걸 결함으로 표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